하나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지금 원래 저희가 우도 들어가는 날 비가 오기로 했는데 어제 새벽에 천둥이 막 미친 듯이 치더니 네, 비가 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성산일출봉을 조금 보기로 했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지금 판타스틱 버거랑 드림쿰 인성산을 갈 것 같아요. 계획을 저희가 네 지켜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짐은 다 쌌고 나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왜 제주도는 저희가 오면 비가 올까요? 한 번도 다 맑은 날이 없어. 오로지 비야. 햇빛이 없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뭐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짠! 오늘의 오티 이렇게 흰색 이런 옷에 가죽 치마를 또 입어줬는데 이거 어제도 가죽 치마를 입는데 이거 어제랑은 다른 가죽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가죽 치마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습니다. 프릴이 달려있어서 훨씬 이뻐요. 그리고 머리띠를 이렇게 머리띠를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집게핀을 해줬습니다. 목걸이, 시계, 그리고 가방. 그럼 준비를 다 마쳤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비 오네? 밀크쉐이크 맛있다. 뭐야? 연유랑 치즈.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은사 저거 해고 먹어라. 했죠? 해달래. 조심해. 그래 눌렸구나. 밥 먹었어?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싹 비었네. 아니, 내가 웬만해선 감튀를 잘 안 먹는데 이건 맛있었어. 이건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여기 꽃게 있다? 오, 두 마리야. 여기 개가 엄청 많아. 봐봐. 나온다. 기어나온다. 아니, 뭐야? 쓰레기가 재밌어서 엄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기어나오잖아. 나 이 붙어있는 애들이 뭔가 돌인가 했어, 처음에. 오, 움직여. 오, 완전 따끈하게. 달라붙어 있다니까? 오, 저기 다, 저거 더듬이. 오, 신기하다. 언니 조심해. 언니는 굽있다.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마. 나 이거 봤어. 엄마 뭐라고? 뭐가 어떻게 하다고? 개빠르다. 개빠르다. 개가 진짜 빨라. 얘 나 숲에 숨어간 거야. 봐. 만지지 말래. 지다리. 야, 나도 봤어. 야, 나와. 그래도 물린다. 아따가. 안 물렸는데 뭐가 따가. 야,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나도 들통 났어. 안 잡아갈게. 응. 이게 진짜 빨랐어. 꽃게가 엄청 많아 여기. 야, 나와봐. 아, 나오기 싫다. 나와봐. 어머, 어떻게 그렇게 웅크리가 안 나오니? 진짜 개 빨라. 욕 아니지. 개가 빠르다고. 그치. 여기 또 한 마리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또 숨으러 가지? 너 또 숨었지? 너 나한테 들켰어. 너는 내가 할 수 있어. 여봐. 넌 내가 할 수 있어. 넌 내가 할 수 있어. 예. 다 보여. 예. 다 보여. 넌 좀 덜 빠르다. 또 돌에 가서 숨었어. 또 숨었어. 또. 이제는 안 움직여. 아니 방금 건 요거 아니야? 우와! 어, 이게 뭐야? 열매가 우와! 오디인가? 이게 오디인가? 언니 이거 봐봐! 열매가 보라색이야! 이거 봐봐! 어, 엄마 진짜 신기해! 우와! 만지지마! 독이 있어! 야 나 독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아니 독은 없을 것 같고 오디인가? 오디가 파란색일까? 그런가? 블루베리인가? 아니 이거 봐봐! 근데 막 우주 같아! 신기하다. 우주 색깔이야! 그라데이션도 있어! 파라면 다 블루베리야? 응. 이거 봐봐!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그라데이션도 있어! 예쁘다! 이쁘다! 짠! 지금 드레이크민 상탄에 했어요! 여기가 메인 포토존! 일단은 카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음료를 시키고 그 다음 차근차근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난 딸기라떼 안 먹을래. 먹을까? 나 먼저 채워줘. 음료를 시키면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가자! 분수대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에 그네에 앉아서 탈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어, 요런 데도 있네요. 제주도인가 보다. 와, 예쁘다. 장미인가 봐. 어머, 장미인가? 이렇게 이쁜 길이 이렇게 있고 오! 이쁘네요! 사진을 찍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사진 다 찍고 근데 이게 이뻐. 약간 오로라 공주 숲? 속의 오로라 공주가 어! 이게 뭐야? 이거 찍어야지. 어. 이런 데도 이쁘다. 사진 찍어야지. 어, 위에 건조 딸기도 올라가네. 엄청 맛있어요. 컨테이너 딱 들어갔잖아. 컨테이너 딱 들어갔다가. 어, 좋다, 이거 여기. 응. 어? 다 들어가. 올해 안 먹을게. 안 먹은다면서 그건 가져가냐? 진짜, 인소. 이거 진짜 나눠 먹어. 다 아니 먹... 자기가 오레오 파먹은 부분을 어? 먹어야지 위에 코팅돼 있는 부분을 가져가잖아. 진짜 어이없네. 한번 쓰는 대로 지금 저희는 드르금달병길 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비 오더니 또 날씨가 맑네. 아, 왜 우리 욜로 가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냐? 성산일 주봉. 아까 여기 말 타고 지나가던데? 와, 뻥 뚫린다. 와. 아니, 가까우면 왔지. 멀었잖아. 이쁘다. 난 이런 거 말고 경주마 타고 싶다. 뭔지 알아? 이렇게. 잔잔하게 걷는 말들 말고 경주마 있잖아, 달리는 거. 어, 타보고 싶어. 근데 그거 언니 1위 하자마자 땅에 꽂힐 거잖아. 가자! 1위야! 고! 고! 그러고 이제 병어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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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골절, 팔 골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지 나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도로 보면서 숙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어, 뭐야? 여러분 지금 숙소에 도착했어요. 함덕에 도착을 했고 지금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짠. 일단은 그럼 먼저 숙소를 들어가서 짐을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좀 들어가네. 와, 맨 끝이야? 화장실은 하나고 방 하나. 아, 방이 이렇게야. 그리고 거실. 짐을 다 풀었고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머? 이걸 아직도 차고 있었네? 저희는 지금 나가서 산책 겸은 아니고 하나로마트를 가서 장을 볼 것 같아요. 장을 보고 와서 밥을 먹고 바다 조금 보다가 그러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짠! 붕어빵 아저씨 있었으면 좋겠다. 저번에 왔을 때 붕어빵 파셨거든요. 초코붕어빵. 그럼 나가볼까요? 바다 보러 왔어요. 왜? 진짜? 혼자 서가지고 주름인가? 그러게. 뱁새? 아니 뱁새는 아니고. 혼자 서가지고 유유히 걸어다니. 초점이 안 맞는다. 막 쟤 막 걸어다녀. 엄마 쟤 우리 앞으로 와준다. 도착.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엄마랑 아빠는 지금 밥을 먹으러 나갔고 저희는 편의점에서 이거 쫀득모찌롤하고 이거 메일우유 그리고 먹다 남은 초코모찌롤 그리고 우유까지 이렇게 저희는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저 언니는 뭐 먹냐면 찰옥수수하고 고구마. 고구마 때깔 미쳤다. 저는 요렇게 먹고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야 바다 색깔 예술이다. 여기다 도토리 깔고 먹어. 와. 언니. 어젠 떨어뜨리면 모래사장이라서 줄 쓰러질지. 와, 우선 진짜 밤바다처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진짜 예쁘다. 가지 말기로. 저기 엄청 뛰어다닙니다. 오! 날아갔어! 속눈썹 덕분에 안 들어갔고. 이렇게 낡아도 되는 거야? 이거 왜 봐? 이거 훨씬 예쁘다, 우리나라가. 나 이거 하나 먹을래. 뭐? 뭐가 맛있어? 많이 먹네? 맞는데? 끝이다. 와, 뭐냐? 아, 엄마 거미! 아, 싫어! 아! 아! 어디에? 아! 아, 그러네. 싫어. 잡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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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빨라. 아, 씨! 아, 씨! 아, 씨! 문 열어. 일단은, 여기. 어우,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야담하네요. 이건 마지막 여기다 주고 먹어야 될 거야. 형 엄마가 다 먹어야 돼, 너 안 먹어? 마지막 옛사람. 나 비닐장갑 끼고 먹었나? 손에 있는 거 내주시. 나도 진작에 비닐장갑 낄걸. 그냥 아니 그냥 뜯어 먹으면 돼. 난 볼래.
배고프다 이제. 단밥 먹어서 안 더워.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없어? 그거 맛있어? 완전 잘 돼. 안에 가라시 피는 있어. 안에 초코 찐해? 다크야 밀크. 밀크인 것 같아. 찐한 밀크 초콜릿? 그렇게 길이를 이렇게 짜게 하면 맛있겠어. 나도. 난 내가 짜게. 아 언니 양생이처럼 짜지 마세요. 오케이? 초코 소스를 이렇게 짜게 하면 그렇게 나가지. 에바다. 너 이거 먹을 거지? 어. 그렇게 나갔대. 그게 양생이지. 가운데 끝에 거 없나? 네가 좋아하는 맛이다. 아빠 색깔 이쁘다. 맛있어? 부드러운데? 어제 오레오랑 비교했을 때. 어저께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아직 타이틀을 안 먹어서 모르겠어. 어쨌건 케이크였으니까. 아빠 너무 이쁘지? 아 너무 이쁘다. 어저께 케이크가 좀 깔끔하달까? 약간 요거는 살짝 느끼한. 그럼 내 스타일이야. 느끼하고. 너무 힘들어. 이 침. 오레오는 눅눅할 수밖에 없어. 나는 애를 죽여버렸어. 케이크 쓰러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가나슈는 오히려 찐해서 맛있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느끼한. 레드벨벳도 맞아, 느끼했던 것 같아. 바로 옆에 세면 되지로.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일단 지금 저희는 테라도스의 카스테라를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입고 못 참는 거 저희만 이러는 거 아니죠?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 왜 우리 입구를 떡하니 들고 저기까지 가? 이게 부드러운 건지 바삭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 우유. 둘 다 바삭한데? 둘 다 바삭한데? 아니 다 설탕 코팅이 돼 있어서 다 똑같아. 걔랑 걔랑 색깔이 틀리고 색 틀리잖아. 틀리긴 해. 근데 이렇게가 맞는 것 같아. 완전 달달해. 어우 진짜 달다. 아니야 언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달아. 오히려 아까 초코퐁듀가 더 달아. 잘 보여. 언니 떨어져. 달라? 이게 바삭한 건가 보다. 아닌가? 이게 일반인가? 어쨌든 두 개는 달라. 식감이 아예 다른데 똑같이 부드러우면서 바삭한데 모르겠다. 근데 다르긴 확실히 달라. 근데 그 어떤 게 부드럽고 바삭한 건지. 겉에 설탕을 코팅을 해놓으니까 하얗고 하나는 하얗고 최신 기술도 우리가 사고 여섯 개 남아 있었거든. 뒷사람 사고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니까 지금 솔드아웃돼서 아트폰 몇 개 사시는지 보고 주문 도와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 발만 이거 우리 한 발 늦었으면 좋겠어. 어때 찾아와서 먹을 만해? 맛있어. 맛있어. 카스테라가 조금 흥신복신한데 목막히면서 좀 되게 먹고 싶지 않은 그 식감 있잖아. 전혀 아니야. 다 우유 없어도 잘 먹어. 근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잘 먹었다. 자구네 호구에 왔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데가 여기야.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자구네 포구 사진은 다음을 기약을 하며 해안도로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엄청 험하다고 다 저희가 둘 다 치마에 전 또 워커까지여가지고 우와 엄청 크다. 돌아가는 소리 너 들려? 어. 참고로 테라도스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편집해줄 그 거야. 응, 편집. 그... 싹둑, 싹둑. 후기, 후기. 안 맞아, 너랑 나랑. 와, 핑크 하늘 미쳤다. 와. 두 시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도착한 나의 숙소. 힘들어 죽는 줄. 몰라 나 배고프고 뭐 지금 엉덩이가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지금 끊어질 것 같아. 겁나 힘들어. 내 쓰레빠시 나야지. 나 지금 워커도 벗어 모든 걸 벗어 던지고 싶어. 나 이렇게 반쯤 사갔지? 이렇게까지 안 사갔는데 왜 이렇게 사갔냐. 초스피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배고파. 밥 먹어야지. 고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고기 고기 내려 가지고 그래서 지도가 필요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가면 안 돼. 오목만 생각했으니까 이걸 생각한 거야. 이 앞에 정문을 생각해야 되네. 그냥 왔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 장세로 쭉 가면 이제 미아 되는 거예요. 짠. 저희가 오늘 저녁 먹을 집. 오 냄새 미쳤다. 엄마 우리 반대로 내려와서 길 잃을 뻔했잖아. 이거 엄마 뭐야? 엄마.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김밥을 먹고 내가 죽는 줄 알았고 그리고 앞에 바다 가서 산책하다가 불꽃놀이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하고 마술쇼를 보고 마트에 들려서 빼빼로를 사고 언니가 발에 그 잠깐 앉아서 구경하는데 엄청 물렸더라고요. 무슨 와 엄청 심하게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 사고 빼빼로 데이니까 빼빼로도 사고 그러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만나요. 그럼 안녕!